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사망자는 22명이고 아직 실종자가 1명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대 활동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현장 연결합니다. 김효승 기자. 네, 저는 지금 화재가 발생한 화성 리튬 저지 제조 공장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통제선이 쳐져 있고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방당국은 자정 넘어서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실종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수색이 재개됐고 구조견 2마리도 투입돼서 정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됐는데요. 이게 실종자의 것인지는 정밀 감식을 통해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인 11시 30분부터는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6개 기관 3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물론 안전설비는 제대로 설치됐는지, 소화장비는 작동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화재 당시 CCTV에 따르면 불은 공장 3동 2층 전지에서 시작했습니다. 15초 만에 작업실로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발생한 화재로 지금까지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중국인 17명을 포함해 외국인이 20명이고요. 한국인은 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 22명 가운데 여성은 17명, 남성은 5명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로 사망자의 신원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완진 후 붕괴 위험이 해소됨에 따라 어젯밤 9시 50분쯤 대응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고 0시 42분쯤엔 비상발령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22시간여 만인 오전 8시 48분을 기해서 공장 화재 진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후 화성시청에서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팀도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화재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에서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